연방국토안 부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입국을 다음 달부터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육로와 해로를 통한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17구시 의원이 연방검찰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USC 교수로부터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를 얻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물류 대란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해결에 나섰습니다. 오늘 LA 향만을 방문해 해결책을 주문했는데 LA 향만은 당장 오늘부터 24시간 가동하게 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연준이 다음 달 중순 또는 12월 중순에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드라마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려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10지구 시의원 바로 마크 리들리 토마스입니다.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오늘 연방검찰에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이 다시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은 고정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에게 다음 달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국경을 맞댄 멕시코, 캐나다에서 육로와 해로를 통한 입국을 포함해 백신 접종 완료 외국인의 입국을 다음 달부터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등 필수 목적을 제외한 자동차, 철도, 선박을 통한 입국을 엄격히 금지해 왔는데 백신 완료자에 한해 이를 풀어주는 겁니다. We are here with good news finally. After 19 months, the US border will be open to our Canadian neighbors.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미국에서 승인한 백신뿐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등 미국이 승인하진 않았지만 세계 보건 기구 WHO가 승인한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해도 미국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미등록 이민자 입국은 차단됩니다. 지난달 미국은 이미 11월 초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의 항공기를 통한 여행 금지 조처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전면 차단했던 미국 정책이 백신 접종 여부로 입국자 개개인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탈리아에선 현지 시간 15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사업장의 면역 증명서, 이른바 그린패스 의무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그린패스를 적용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드물어 노동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한 물류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이 임박한 한국에서 참고할 만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방역 규제를 풀면 대부분 확진자가 늘었는데 피해가 커진 나라도 있지만 반대로 일시적으로 끝나서 일상을 회복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위드 코로나 도입 후 확진자가 늘면 강력한 거리 두기로 돌아서고 확산세가 꺾이면 다시 규제를 풀었습니다. Daarom ben ik blij dat we vandaag kunnen aankondigen dat we per zaterdag 25 september die anderhalve meter afstand als verplichting overal kunnen afschaffen. 대부분 국가가 확진자 숫자에 따라 위드 코로나와 방역 규제를 번갈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위드 코로나 후 확진자가 급증했고 인명피해도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위드 코로나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Our capacity and processes continue to improve. As more people are exposed to the virus and recover, our immunity levels will increase. 강력한 거리 두기는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이라지만 자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모든 식당과 카페의 영업 제한을 풀고도
7개월째 코로나를 잘 억제해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덴마크인데 지난 4월부터 클럽까지 봉쇄를 풀었지만 3차 대유행 때의 4분의 1 수준으로 4차 대유행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망자는 100만 명당 1명 아래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덴마크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노르웨이 논문입니다. 덴마크가 코로나19가 주는 국민의 정신적 고통을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백신 부작용 가능성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알려 신뢰도를 높였고 16세 이상 성인 인구 접종 완료율 73%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율성을 강조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지침이 일상생활에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국민의 자발적 방역, 위드 코로나의 성공 비법인 셈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요즘 살균이나 탈취 관련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데 고를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제품들은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근거 없이 광고하는 것도 있고 또 뿌리는 제품 일부는 살균력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현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탈취제와 소독 살균 제품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용품이 됐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제품도 넘쳐납니다.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매일 사용은 하고 있어요. 뿌려서 사용하는 분사형 제품은 편리함 때문에 자주 쓰이는데 일부 제품의 경우 살균력이 기준치보다 크게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편백수가 들어가 살균 기능이 있다는 8개 제품은 대장균과 황색 포도 상규균에 대한 살균력이 떨어졌습니다. 살균 효과를 광고하려면 99% 이상의 감소율을 보여야 하지만 탈취제로 신고된 7개 제품은 살균력이 모두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고작 0.45% 감소에 사실상 살균력이 없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20개 중 8개 제품은 법에서 정한 근거 없이 광고 문구에 코로나 예방 등 표현을 사용해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있는 걸로 오인하게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을 구입하실 때는 코로나19 시험 성적서 등 시험 살균 근거가 있는지 염산과 식염수를 전기 분해해 얻는 차염소산수도 코로나 이후 집안 물건 곳곳에 뿌리는 소독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지나 기름 등 이물질이 표면에 묻어 있으면 살균력이 기준치보다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쓰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시 10지구 마클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로 재직할 당시 대가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을 관할하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10지구 시의원. 연방검찰이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을 대가성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시의원은 카운티 슈퍼바이저로 재직할 당시 USC 대학의 카운티 정부계약 이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USC 학장이었던 메릴린 루이스 플린과 공모해 대학 측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토마스 시의원은 넘겨줬습니다. 이 대가로 토마스의 아들 세바스찬이 USC 대학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아들이 교수직까지 제공받은 혐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0만 달러에 달하는 선거 캠페인 기금을 USC를 통해 아들이 일하는 비영리 단체로 빼돌린 혐의도 토마스 의원은 받고 있습니다. 토마스 시 의원은 뇌물과 금융사기 등 20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사상 최악의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우선 주 7일 24시간 항만을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전체 물량의 40%를 맡고 있는 롱비치와 LA 항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부터 LA 항만은 주 7일 24시간 가동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심화된 물류 대란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에 우려한 백악관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With the holidays coming up, you might be wondering if gifts you plan to buy will arrive on time. The Port of Los Angeles announced today that it's going to begin operating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LA항은 오늘부터 24시간 체제에 돌입합니다. 롱비치항은 3주 전부터 24시간 체제를 시행해왔습니다. 운영 시간을 늘려 매주 3,500개의 컨테이너를 추가로 하역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LA와 롱비치항에는 어제 기준 총 58척의 선박들이 바다에 떠있는 상황입니다. 월마트와 페덱스 그리고 UPS 등 유통과 수송업체들도 상품 운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제품 생산업체도 근무 시간을 늘릴 방침입니다. 백악관의 조치가 심각해진 공급난을 해소해 물가 상승 압력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의사록에는 연준이 다음 달 중순 또는 12월 중순에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 위원들은 광범위한 경제 회복이 지속될 경우 점진적인 테이퍼링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원들은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 결정이 다음 회의에서 내려진다면 그 절차는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에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달 1,2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해 시장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장기 금리 억제를 위한 이러한 자산 매입 정책을 서둘러 종료하라는 목소리가 연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테이퍼링 절차가 11월 또는 12월 시작될 경우 내년 중순 끝날 것이라는 시간표가 제시됐습니다. 매달 미국 국채는 100억 달러씩, 주택 저당 증권은 50억 달러씩 각각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월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씩 8개월에 걸쳐 축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위원들은 더 빠른 속도로 테이퍼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9월 연준 회의에서는 18명의 위원 중 절반인 9명이 내년 중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테이퍼링에 이어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영철입니다.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 드라마가 됐습니다. 넷플릭스는 공개 26일 만에 전 세계 1억 1,100만 구독 가구가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8일 만에 8,200만을 달성한 영국 로맨스 드라마 브리저튼을 제쳤다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은 현재 미국에서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21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인 노인들이 대부분인 LA 다운타운 노인 아파트에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안전요원이 없는 시간을 노려 아파트에 침입해 귀중품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장 패널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천장 패널을 열고 방에 침입한 흔적입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 노인 아파트에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300여 세대 주민들 가운데 90% 이상이 한인 어르신들입니다. 거주민은 이번 달 들어 아파트에서 무려 5건의 절도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지난달에는 이 아파트에서 10여 건의 절도 범죄가 발생했지만 건물 관리 업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거주민은 주장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실정과 주민들이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문제는 노인 아파트에는 낮 시간에는 안전요원이 실종됐다는 겁니다. 노인 아파트 측은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안 해가지고 그냥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많이 불안하시죠. 더구나 그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영어를 못하니까 전부 말을 못하고 그냥 전부 참고만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은 아파트 안전 문제에 대해 탄원서에 서명해 LA시와 카운티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한미 국가안보실 수장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라는 대전제를 거듭 확인하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은 실효성 있게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나온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입장은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 협상하겠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을 거라는 미국의 진정성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위협 감소, 경제 안정 및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만남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깊어졌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 측 구상을 미치게 설명하였고 양측은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무관하게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벤트성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성명서를 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외교에 임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으며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적대시 정책은 없다고 다시 공언함에 따라 북한의 반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주미대사관 국감에선 종전선언을 놓고 여야 의원 사이에서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외교적 도박이라고 몰아붙였고 여당 의원들은 비핵화를 위한 입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주미대사관 국감의 초점은 종전선언에 맞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관심도 없는데 우리 정부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임기 말 성과를 위한 외교적 도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미사일이 없어집니까?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입구가 아니라 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인데 야당이 정쟁의 도구로 삼기 위해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종전선언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야. 절대 목표는 바뀔 수가 없어. 한반도 비핵화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종전선언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이라고 이수혁 주미대사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혁 대사는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선 미국 정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전화통화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화가 성사될 경우 지난주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두 나라 정상이 처음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전임 일본 스가 총리는 1년 동안의 재임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공식 만남을 갖지 못하고 퇴임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에 오는 금요일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강풍으로 산불 위험까지 높아졌습니다. 각 지역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오픈뱅크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오픈청지기재단이 오는 15일부터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에 신청을 받습니다. 오픈청지기재단은 남가주와 북가주 그리고 텍사스주 댈러스와 캐롤튼 지역에서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지원 단체 모집에 나서며 신청 마감은 오는 11월 24일로 우편으로만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파사디나와 푸틸주택가의 곰 등 야생동물이 출몰해 주의가 요망됩니다. 경찰과 야생동물보호국은 파사데나 놀스 로블로스 에비뉴 주택가에 곰 한 마리가 나타났으며 11시간 만에 보호센터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동물국은 최근 가뭄이 심해지면서 곰이 주택가 수영장을 찾는 경우가 늘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금요일까지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 산타에나 강풍과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다운타운을 포함한 LA 해안가와 엔젤레스 구규림, 산타클라리타 그리고 샌프란난도 밸리에
시속 30에서 45마일의 산타에나 강풍이 불며 산불 위험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데이트 뉴욕 얼스터 카운티의 28번 도로 일부 구간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고속도로로 명명됐습니다. 캐시 오클 주지사는 뉴욕 수트로웨이 19번 출구부터 서쪽 방면 얼스터시 모리힐 로드까지 이어진 28번 도로를 얼스터 카운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고속도로로 명명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됐습니다.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80대 한인 할머니가 흑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3시쯤 알로아 160가 노인아파트 단지에서 강모 할머니가 18세 흑인 청년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지능이 7세 수준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한국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녹취록을 법원이 법률적으로 증거가 되는 자료로 판단할지가 구속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그제 김 씨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그리고 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사업자의 초과익 환수조항을 빼기로 해 성남 씨의 1,1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 배임죄의 공범으로 유율된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을 주기로 약정했고 여기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5억 원까지 모두 755억 원을 대가성을 띈 뇌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가운데 사용처가 소명되지 못한 55억 원을 횡령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판단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김 씨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의 근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보여주지도 않고 다음에 들려주기로 약속하고 조사했는데 검찰이 돌연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영장 심사에서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김 씨의 건강이 좋지 않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한국검찰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받고 있는 변호사 대납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판에 제출한 변호사 비용을 누군가 대납했다는 의혹인데 이 후보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8년 말부터 지난해 말 최종 선고를 받기까지 재판은 2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로펌 10곳의 변호사들이 선임됐고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등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워낙 쟁쟁한 변호인단이다 보니 수임료가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무료 변론 아니냐, 누군가 대납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을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대납 의혹은 최근 다시 떠올랐습니다. 변론을 맡은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여억 원을 줬고 이 과정에서 한 기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친문 성향의 한 시민단체는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을 썼다는 설명이 거짓이라며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억 이상을 줬다라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만한 녹취를 듣고 대검에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변호사 비용과 기업과의 연관성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최소한의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발했다라고 하는 어떤 고발의 근거가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해당 기업으로 지목된 쌍방울도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 제기에 애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공공수사 2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한국민주당이 대선 경선에서의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며
사흘 만에 경선 승복을 선언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1시간 반의 격론 끝에 경선 무효표 논란이 최종 일단락됐습니다. 민주당 당헌 당규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기존 당 선관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출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다만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특별당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 승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사퇴자 득표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당무위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드린다며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지지자들 간 충돌을 의식한 듯 당의 단합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곧바로 이 전 대표를 향해 손을 잡아줘서 고맙다면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털어버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함께 뛰자고 SNS에서 화답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대승적 결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며 더 큰 전장에서의 승리로 매진하겠다고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즈음에 당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제주에서 2차 TV 토론을 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 때리기에 힘을 쏟았고 윤 후보는 제주 현안으로 차별화를 했습니다.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후보는 제주의 아들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백운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TV 토론. 제주 신공항 건설 문제를 얘기하던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제기된 무속신앙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비꼬고 나섰습니다. 유튜브 한번 봐보라고 해서 정광석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을 확장하니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윤 후보는 무속 논란의 맞대응을 자제하고 제주 지역의 현안을 묻는 쪽으로 공세를 비켜갔습니다. 그 환경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입도세도 반대하고 환경부담금도 반대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진위를 물었는데 윤 후보가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걸 부각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검찰총장을 하신 분으로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말 뜻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라는 겁니까? 제가 그걸 해석을 잘했으면 쫓겨났겠습니까? 저는 검사 시절에 정말 좀 욕을 먹더라도 총장님 말도 잘 안 들었어요. 최근까지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후보는 자신을 제주의 아들로 소개하며 지사 시절 업적을 강조했습니다. 취임 즉시 중국 자본에 의한 투자와 이로 인한 제주의 난개발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걸어서 제가 취임 기간 동안에는 추가 투자는 제로. 내일 밤엔 윤석열 대 홍준표, 원희룡 대 유승민 1대1 마스 토론이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SBS 백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LA 향해 운영 시간을 주 7일 24시간 체제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류 대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게 선반에 물건이 없고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등 일반인들도 그 피해를 피부로 느껴왔는데요. 대통령까지 나선 이번에는 물류 대란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